네, K9 의문의 폭발이라는 주제어가 달려 있습니다. 저희가 가장 먼저 다룰 뉴스는 군 포사격 훈련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네,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자리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, 김성환 시사평론가,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사망자가 더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어제만 해도 한 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두명 사망, 다섯 명은 이제 부상을 입은 것으로. 두명 사망에 다섯 명 부상이요. 예, 네. 그렇습니다. 원래 이제 어제 오후 한 3시 정도였는데 철원에 있는 그포 사격장 네. 거기에서 이제 자주포 10대가 쭉 서서 이제 포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다섯 번째 포 자주포에서 포를 쏴야 되는데 네. 포가 안 나오고 갑자기 이제 안에서 막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. 네. 예, 그 사고가 이제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좀 피해가 예상보다는 좀 피해가 큽니다. 원래는 정원은 5명인데 네. 안전 통제관까지 이제 두 명이 타서 총 7명이 안에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두명 사망에 5명 부상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죠. 네. 뭐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 억장이 정말 무너질 만한 소식인데요. 이 K9 자주포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북한의 이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우리 국군의 주요 전력이다. 좀 자랑스러운 그렇죠. 무기다.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른바 명품 무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랑하던 무기 중에 하나였고요. 이게 1989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한 무려 10년 동안 개발을 해서 완성한 포고, 현재 한 500문 정도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. 아직 이제 사고 원인이 뭔지 이걸 이제 조사를 또 해봐야 되니까 국방부 쪽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, 자주포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이게 화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폭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정확하지 않고, 자주포 안에 어차피 훈련을 위해서 실전 포가 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장전하는 과정에서 터진 것인지 아니면 포 사격하는 과정에서 터진 것인지 포신 안에서 터진 것인지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. 네. 근데 이게 어느 것의 원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포탄 자체가 터졌다고 하면은 포탄 자체가 이른바 이제 잘못 만든 불발탄일 가능성도 있고요. 만약에 그 장전한 상태에서 포를 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포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어느 것이 원인이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. 이게 또 우리나라가 명품 무기라고 해서 여러 나라에 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최근에도 또 핀란드에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지금 K9 자주포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사실은 군대에서 이런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저기 제가 그 국방부 자료를 보니까요, 네. 2004년부터 2014년까지,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예, 10년 10년간 동안 이게 안전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예. 100명 밑으로 한 번도 없어요. 2011년도에 이게 143명이나 되고, 네. 2014년도에 이게 117명이나 되고, 네. 그중에는 이제 물론 군기 사고도 있지만 안전사고가 한 30, 40명 되거든요. 네. 저는 이게 군대도 정말 안전불감증, 이게 좀큰 문제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정말 그렇게나 많은 우리 군 장병들이 하늘에 이렇게 숨졌는지 저도 깜짝 그렇죠. 놀랐어요. 근데 이 지금 K9 자주포, 이제 그동안에도 이좀 잔고장이 잦아서 논란이 된 적도 좀 있었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연평도 도발 때 아니었겠습니까? 그렇죠. 2010년이었죠. 네. 2010년도 북한에 대해 연평도에 그때 포 쏴가지고 온 국민이 놀랐던 네. 연평도 도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연평도에 자주포가 그 K9 자주포가 여섯 문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중에 세 개가 바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네. 세 개가 고장나서 쏘지를 못했던 거예요. 대응을 못한 예, 거네요. 대응을 못한 네. 거예요. 하나는 이제 원래 불량탄이 막혀 있어서 못 쐈고 나머지 두 개의 K9 자주포는 북한이 쏜 포탄이 자주포 옆에 떨어지면서 기기를 이제 고장나가지고 기계가 고장나서 못 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렇다면은 만약에 전력의 50% 자체가 그 당시에 가용을 못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막 들끓었죠. 국민들도 비판도 많고. 그래서 당시 이제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이 K9 자주포를 맞는 게그 당시 삼성 테크윈이었거든요. 네. 삼성이었습니다. 예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진노를 한 거죠. 그 네. 이듬해 2011년에 진노를 하면서 도대체 이 삼성의 이미지 자체를 이게 갉아먹는 거다. 네.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? 해가지고 이제 테크윈 사장이 뭐 바뀌고 결국은 2015년에 이제 이게 삼성 테크윈이 한화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? 네. 그 배경에도 결국은 이러한
이제 이건희 회장의 진노 예. 이런 게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. 네. K9 자주포는 그동안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. 사실은 그러니까 K9 자주포를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이 파워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것도 이제 국산으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결국 실전 배치를 못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수준이 못 따라갔던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워팩을 독일에서 수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국산화율 100%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자주포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파워팩을 독일에서 수입하는 뭐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그건 말고도 뭐 말씀 잠깐 하셨지만 1700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실전 배치된 게 굳이 따지자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따지면 벌써 17년 이상이 지난 거 아니에요. 근데 아직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서도 이걸 명품 무기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. 네. 뭐 최근에 이제 국산 헬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또 시끄러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서 도대체 이 우리나라 국산화 무기를 국산화를 하고 뭐 자주국방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툭하면 뭐 방사청에서 비리 문제 터져 나오고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그리고 사고 나고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식들 마음대로 이 마음 편히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? 네. 이런 것부터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알기로 네. 이게 그 아마 2018년도부터 네. 이게 전면적인 성능 개량 이걸 이게 계획하고 있다 그러고요. 지금 이게 분당 예를 6발 쏘면 성능 개량이 되면 이게 그 한 10발에서 12발 사이 늘어날 수도 있고. 네. 그다음에 지금은 오늘 그 5명이 타고 있잖아요. 네. 뭐 안전 통제가 2명 빼고 네. 앞으로 이게 전부 전자 성능화되고 무인화돼서 개량이 되면 이게 한 두세 명만 타면 되게 네. 이런 식으로 전면 개량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이 K9 자주포는 굉장히 우리가 내세우는 국산 명품 무기 1호였거든요. 네. 명중률이 거의 90%입니다.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 사방에 가로세로 50m 정도가 딱 이렇게 초토화되는 네.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강한 그런 무기고 이것이 북한의 이른바 장사정포 우리가 많이 얘기한 방사포 네.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무기이고 한 40km 정도 날아갑니다. 40km. 그걸 한 60km의 최대 시속 60km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날아가고 이게 이 차량 같은 데 이제 장착돼서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주포라는 차량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성능이 우수한 그렇게 이제 선전을 많이 했던 우리 국산 무기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원인 부분을 좀 철저히 진단을 해서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. 그 향후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말씀하신 대로 이 국방부의 철저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 같고 그것보다 또 앞서서 사고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네.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